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한신기계, 하나투자증권, 레고캠바이오, 크래프톤, 엔게임, 이화전기, 진에어, 자연과 환경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에서 레고캠바이오 역시 들어있고요. 한신기계도 있네요. LG이노텍, 넵튠, 위즈윅 스튜디오, 카카오페이, JYP엔터테인먼트, 코리아서킷까지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레고캠바이오, 하이브, 인성정보, JYP엔터테인먼트, LG이노텍, 다날, 카카오게임즈 선정했고요. MTN은 LG이노텍, 우리기술, 덱스터, 카카오게임즈, 한전기술, 컴투스, 코리아서킷, 지오엘리먼트, LNF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뭐 특징주도 올라온 것들 보면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만 사실 리포트 상향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다른 종목군들도 리포트 상향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제 사람들이 사주지를 않으면은 사실 그 이런 이벤트들이 반영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주목적인 섹터들만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 꼽아봐야 할 텐데 왠지 겹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네, 이제 카카오 게임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NFT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게임주들이 워낙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NFT 쪽의 대장인 위메이드가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오딘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축제 이제 지스타 쪽에서도 이제 7종에 대한 또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게임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 신규 게임들이 어떤 캐파로 또 붙을 수가 있는지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넵튠이라든지 이런 좀 오른팔과 왼팔 격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보셔야 되는데 넵튠의 시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좀 잘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뭐 보라코인도 좀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랑 NFT 쪽 같은 경우는 사업의 캐파가 사실 무궁무진합니다. 뭐 일부 이제 25년이나 이제 뭐 30년까지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까지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들의 또 참여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상용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쪽에서는 또 P2E 쪽에 대한 열풍이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벤트가 시작이 된 거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케이지 같은 그런 뭐 게임들도 뭐 상당히 좀 유명한 게임이죠. 이것도 북미 쪽에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게임의 라인업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나온 실적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모멘 텀들이 상당히 좋은 NFT나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전에 이제 고가 라인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라인으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부터는 위메이드가 또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이유도 이제 뭐 안 팔고 눌리지만 않으면 이제 다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 이 돌파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끌고 가보시면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결국은 NFT와 이제 오딘 신작과 엮기 위해서 지금 계속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어요. 10월부터 계속해서 좀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장에선 6% 넘게 좀 오르는 모습이 있었다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1%대로 상승폭은 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카카오 게임즈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뭐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위즈윅 스튜디오. 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장 나와서 위즈 스튜디오는 참 급등하기 전부터도 상당 부분 꾸준히 말씀드렸죠. 네,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뭐 지금도 좋습니다. 저는 좋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괜찮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뭐 중요 이상선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대외적인 지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거나 아니 물론 최근에는 반도체 쪽이 또 꿈틀꿈틀 하고는 있지만 주력 섹터가 사실 옮겨가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흐름들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미디어 회사로 발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충분히 많은 이런 합병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탄탄하게 조금 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VFX 쪽에서는 뭐 강자입니다. 네, 덱스터와 더불어서 이제 위직이 가면 덱스터도 가고 덱스터가 가면 이제 위직도 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런 대장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메타버스 ETF라든지 이런 기대감들 보시면 굉장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미국장에서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애플이 AR 관련된 이제 기기들을 좀 내보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관련주들도 굉장히 좀 들썩거리고 있는데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런 메타버스 쪽으로 접근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는 앞으로 사실 주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OTT 쪽도 상당히 좀 좋죠. 우리 이제 뭐 닭간부만 하시더라도 뭐 바로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흥행하는 드라마들이 늘어나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또 국내에 또 입점하면서 OTT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뭐 영상이라든지 뭐 CG 그리고 뭐 이런 효과음까지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이런 좀 시세의 탄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과도한 열기에 대한 우려와 신성장 분야로서 계속해서 조금 더 우상향할 것이다, 레벨업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의 관점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위직 스튜디오도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뭐 NFT 관련 사업이나 메타 버스 이런 게 엮이기만 하면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맥스트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맥스트도 올라가요. 예.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좀 움직였다면 이제는 기기를 납품하는 쪽에 대한 좀 수급이 돌아올 수가 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런 뭐 위직이라든지 뭐 덱스터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예.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었던 시세에 비하면 사실 뭐 맥스도 그렇고 뭐 코세스라도 그렇고 뭐 선익 시스템 지금 안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아요. 뭐 드래곤 플레이도 그 예로 오늘 상한가를 그렇죠. 바로 가버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후발로 쫓아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발로 나갔던 그런 주자들이 정말 어마어마 8배, 10배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산업에 대한 성장성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뭐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저번에 Z세대랑 알파세대가 이런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상당히 좀 익숙해 돼서 예. 산업에 대한 규모가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처음 저희가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선익 시스템, 한빛 소프트 이런 그렇죠. 종목들이 처음 올라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선익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급등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빛소프트, 선익 시스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위직 스튜디오는 4%대 강세고요. 선익 시스템은 오늘장에서 한 6%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입니다. 해서 이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네, 이 종목이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예. 이 종목도 이제 애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AR 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받으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정말 반년 전부터 계속 좋다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정말 이 박사권을 그리면서 좀 지치게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아이폰 일단 12랑 이제 13도 굉장히 좀 호조가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카메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추가적으로 수주가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카메라에 대한 이런 레벨업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제 경쟁사들이 조금 이제 태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애플향
점유율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실적 엄청나게 잘 나온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러한 이제 애플에 대한 호조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맥스트라든지 뭐 코세스라든지 이런 메타버스 기기와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계속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선발 주자로 움직이고 있는 뭐 위직이라든지 덱스터, 뭐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애플카도 그렇고 애플폰에 네. 대한 이야기도 있고, 자 오늘장에서는 강보합권입니다. 현재 27만 500원에 거래가 됐고, 이외에도 뭐 코세스 종목도 또 함께 언급을 해주셨네요. 코세스는 오늘 3%대 강세력입니다. 함께 또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